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아나운서 장현재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놀면 뭐하니 삼증이랑 투자하지 놀삼투 오늘은 모두가 궁금하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면 역시 코로나 사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식시장도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세계의 투자자들은 모두 코로나 극복 이후를 예측하며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까요? 오늘 삼성증권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하지만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코로나가 일시적인 위협인지 결정적인 치명타인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감염병과 상관없이 혹은 감염병으로 인해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업들을 꼼꼼히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극복 이후 크게 두 가지 트렌드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하나는 비접촉 문화인 언택트고 다른 하나는 보복적 소비입니다. 보복적 소비는 경기 부양책과 지원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로 인해 참아왔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코로나에 상관없이 기업 가치를 높일 기업들은 단연 혁신 기술주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하지만 이렇게들 말씀하시겠죠? 아우, 그런 기업들 유명한 건 나도 알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좋은 줄 뻔히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 말고 새로운 혁신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장은 타격을 입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구조상 회복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겠죠? 삼성증권이 주목하는 해외 주식 유망 종목 탑5 두구두구두구 지금 공개합니다. 비자는 신용카드 거래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비자카드 하나씩은 모두들 가지고 계시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비시장이 침체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받겠지만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비자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상승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 범위를 핀테크나 디지털 화폐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두 번째 유망 종목은 바로 포토샵을 보유한 어도비입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스타에 올리려면 보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수많은 보정 어플이 있지만 그 시작은 포토샵이었죠. 뽀샵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포토샵 말고도 어도비는 PDF 문서, 편집 디자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기업이죠. 특히 판매가 아닌 구독 모델로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디자인은 문서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동영상 편집과 같은 어도비의 장기적 성장 동력은 유튜브 시대에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는데 스포츠용품 기업이라니 이런 생각 하실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나이키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매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이 크게 늘어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됐다는 분석입니다. 나이키에서도 이를 기회 삼아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채널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ASML, 익숙하진 않은 이름이죠. ASML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특히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핵심 기술 장비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ASML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나 인텔 등 초대형 반도체 기업들도 최신 공정 생산을 ASML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한 발주 지연 등 일부 위협 상황만 지나면 향후에도 반도체 기업들 사이의 기술 경쟁 속에서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분야라면 바이오 산업이겠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인플루엔자, 비형 및 시형 간염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한 바 있는 바이러스 전문 기업입니다. 타미플루는 모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바로 길리어드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인 바이러스 분야를 넘어 여러 신약 개발사들을 인수해 탄탄한 연구개발 능력을 한층 보완하고 있다고 하니 미래에 더 큰 도약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해외 주식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루빨리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삼성증권과 함께하는 올삼푸는 항상 발빠르게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관심사항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 당사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 직접투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 거래 시 국가별 매체별 0.25에서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거래시장에 따라 별도 수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매 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